정말로 오늘 귀한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김장겸 위원님이 주최를 하시고 또 우리 동기입니다. 이상희 우리 미디어 특별위원장님. 그다음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미디어 포럼 비전 상임대표 우리 군용상 대표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 이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의견과 또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장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만드는 사람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책임을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좀 규제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좀 책임을 질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라든지 법률적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좋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 우리 김장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상희 의원님을 그리고 우리 가방이 간사인 최영두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이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